자, 파이썬 플랫폼에서 NLTK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매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네, 파이썬은 NLP를 위한 매우 좋은 언어이다. Simple하고 easy to debug, 디버그가 용이하고 구조화 모듈들을 구조화하기가 쉽고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형태이고 스트링 처리 기능이 매우 강력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모듈과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제 import 또는 from import를 사용을 하고요. 네, import 기능 예를 보면 import 어떤 패키지 여기서는 regular expression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regular expression을 import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regular expression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regular expression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 하나인 search를 사용한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re.search 함수를 호출했죠. 첫 번째 인자로 역슬래시 w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string을 주어서 사용하는 예입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모듈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dir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dir re 하면 re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의 함수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from import를 사용하는 예인데요. from import를 사용하는 예는 방금 전에 search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re.search 이렇게 실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듈 이름인 re.dot을 생략하고 함수 이름만 호출하려면 그러면 from re에서 import search 이렇게 해주면 이것을 실행한 그 후부터는 re.dot을 생략하고 바로 search라는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NLTK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주제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품사 태깅이라든지 파싱, 워드넷, 계층명 인식기, 정보 검색, 감정 분석, 클러스터링, 토픽 세그멘테이션, 기계 번역, 또 이제 문서 요약, 정보 추출, 대화체 시스템 또는 자연어 생성, Word Sense Disambiguation 등이 자연어 처리의 주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NLTK에서는 이 중에서 Application, 즉 기계 번역이나 문서 요약, Word, 자연어 생성과 같은 이런 Application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어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기본 분석 엔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품사 태깅이라든지 파싱, 계층명 인식기 등을 제공하는 그런 엔진들을 파이썬 플랫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NLTK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NLTK.org라는 웹사이트가 NLTK 엔진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각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 메인 화면을 방문해 보시면 지금 NLTK 버전이 3.4.5가 되겠네요. 여기에 NLTK 뉴스, 또 NLTK를 인스톨하는 방법, NLTK, 우리는 자연어 텍스트를 분석하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큰 것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어 텍스트 분석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말뭉치, 즉 비교적 큰 문장들, 비교적 큰 텍스트 파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NLTK에서 제공하는 모듈들, 품사 태거나 파서 계층명 인식기 등 모듈들을 하고 여기 NLTK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인 화면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토큰화해서 사용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 토큰화해진 결과를 토큰스로 받았죠. 이 토큰스에 대해서 품사 태깅을 하는 그런 예를,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는 개체명 인식기. 여기서는 AnyChunk라는 함수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 개체명 인식을 할 때는 품사 태깅 결과, 이 태그드는 여기 위에서 품사 태깅 결과를 태그드라는 변수로 받았지요. 이 태그드에 대해서 개체명 인식을 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파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NLTK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은 토큰라이즈, 품사 태깅, 개체명 인식, 파싱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NLTK에는 지금 토큰라이저, 품사 태거, 애니 태거, 파서 등등에 대한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듈들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비교적 큰 용량의, 큰 크기의 텍스트 파일을 코퍼스라고 하고, 코퍼스의 복수, 즉 코퍼스가 우리말로는 말뭉치인데요. 말뭉치, 코퍼스 여러 개를 코퍼러라고 합니다. 복수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NLTK에서 제공하는 코퍼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로텍스트, 로텍스트는 원시 문장들이고요. 즉, 뉴스 기사가 만약 3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원래 원시 문장, 그것을 로텍스트라고 하고요. 애노테이티드 텍스트는 품사가 부착되어 있다든지 또는 파싱을 위해서 구문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든지 그런 뭔가 품사 또는 구문 태그 또는 개체명 태그 등이 부착된 그런 코퍼스를 애노테이티드 코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 문장과 원시 문장 또는 애노테이티드 태그가 부착된 문장들뿐만 아니라 언어 자원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어 자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워드넷이라든지 트리뱅크가 있습니다. NLTK에서 제공하는 핵심 엔진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토큰아이저가 있고요. Probability는 빈도 카운트를 하고 각 단어들의 출현 확률들을 계산하는 데 관련된 그런 모듈들이 있고요. Tree, Context Free Grammar, Finite State Automata, Tagger, Parser, Classifier, Corpus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NLTK를 사용하려면 NLTK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설치 방법은 Import NLTK, 이게 이제 NLTK 엔진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NLTK 다운로드는 NLTK 데이터, 즉 코퍼스라고 했었죠. 코퍼스들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NLTK.download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할 때 특정 코퍼스만 다운로드 하려면 다운로드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북만을 다운로드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NLTK에서 제공하는 코퍼스, 즉 텍스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NLTK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Gutenberg라고 하는 텍스트인데요. 먼저 from nltk.corpus에서 import Gutenberg를 하면 그러면 이제 Gutenberg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dir Gutenberg 하면 이 말뭉치에 대해서 어떤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ile IDs인데요. Gutenberg.fileIDs 하면 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름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import 동일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import nltk.corpus라고 하고 네,
나머지 nfpa.course에 gutenberg.fileids라고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기 import를 import Gutenberg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 앞에 여기서는 gutenberg.fileids만 했었고요. 요만큼 여기서는 import Gutenberg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nfk.corpus.gutenberg.fileids로 함수를 실행을 한 거지요. 이 Gutenberg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름들을 여기 쭉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다음은 간단한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토큰라이즈를 먼저 실행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토큰라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워드 토큰라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from nltk.tokenize import star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워드 예 여기 토큰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함수 중에 하나인 워드 토큰라이즈를 이용해서 입력 문장 hello world this is a test file 이 문장에 대해서 토큰라이즈 결과를 토큰즈로 저장을 했고요. 그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 그러면 각 토큰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토큰라이저를 하나 더 써봤네요. 조금 전에는 워드 토큰라이즈라는 함수였고요. 여기서는 워드 펑크트 토큰라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문장으로 문장에 대한 토큰라이즈 결과를 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는 포터 스태머를 사용하는 건데요. nfpa.porter stammer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포터라는 함수형 변수로 하고 이 porter.stem t를 호출했는데요. 여기서 t는 조금 전에 토큰라이즈 결과를 토큰스로 받았었죠. 토큰스는 토큰 시퀀스가 될 텐데 각 토큰 배열이죠. 그래서 이 토큰스에 있는 토큰스 0, 토큰스 1, 토큰스 2, 토큰스 i에 대해서 각 토큰들에 대해서 포터 스태머를 실행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품사 태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품사 태깅은 예를 들어서 A man walks into a bar 라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토크나이즈를 하면 각 단어별로 분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품사를 부착하는 작업을 품사 태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에 대한 품사로 DT는 관사죠. 어는 관사죠. man은 명사고요. works는 동사, into, 전치사, 어, 관사, 바, 명사 이렇게 각 단어들에 대해서 품사를 결정하는 작업을 품사 태깅이라고 합니다. 이 품사 태깅은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품사 태깅 결과를 이용해서 파싱을 한다든지 word sense disambiguation을 한다든지 그래서 word sense disambiguation은 단어의 의미를 모호성 해결한다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줄여서 WSD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애플은 과일 사과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업 이름 애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결정해주는 작업을 WordSense Disambiguation이라고 하죠. Semantic Role Labeling의 품사 태깅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화체 분석이라든지 Topic Detection이라든지 등등의 이 품사 태깅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물론 기계 번역이라든지 문서 요약이라든지 자연어 이해 이런 시스템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즉 품사 태깅은 모든 거의 모든 자연어 처리 관련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품사 태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nnotated data, 즉 태깅된 데이터들로부터 학습을 해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품사 태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unlabeled data를 이용해서 품사 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태깅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해서 태그를 만들게 되면 supervised learning 기법이 되겠고요. 태깅이 되어 있지 않은 unlabeled data로부터 태그를 만드는 것은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품사 태그들은 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태깅된 데이터로부터 이걸로부터 학습을 해서 태그를 제작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이 예는 품사 태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단어에 대한 품사들의 출현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문장 A man walks into bar가 있었는데요. A라는 단어는 관사로 사용될 확률이 90%이고 또 비타민 A 등과 같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10% 정도 발생을 합니다. 두 개 품사로만 사용이 되고 있네요. 동사나 전치사, 형용사로 사용될 확률은 0이고요. 자, man이라는 단어는 60%의 확률로 명사로 사용되고요. man이 동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man, mend. 그래서 이렇게 동사로 사용될 확률도 한 20% 정도 되고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works는 명사로 사용될 확률이 20%, 동사로 사용될 확률이 80%, into는 전치사 확률이 100%네요. bar는 명사 70%, 동사 30%. 이렇게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장에서는 a man walks into bar에서 각 단어들에 대한 품사는 좌우 단어들을 보고서 이 문장에서는 어떤 품사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품사 태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LTK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크나이저, 품사 태거, 개체명 태거 등을 그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파이썬 플랫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NLTK에서 제공하는 각 언어 모듈하고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언어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관련된 온라인 북입니다. 온라인 북은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챕터 12까지 있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주로 이제 NLP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앞부분 1, 2, 3, 4, 5장 중에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방금 전 온라인 북의 챕터 1을 보시면은요. 네, 여기에서 먼저 NLTK를 임포트하고 NLTK.download를 실행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뜬다고 했었지요. Collections, Corpora, Models, All Packages 네 개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Collections에서 북을 선택했네요. 북은 NLTK에서 제공하는 책, 주로 소설책들인데요. 저작권이 만료된 그런 책들을 타이핑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NLTK에서 이 NLP 관련 엔진들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NLTK에서 제공하는 북을 다운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를 실행하고 그 후에 이제 내 PC로 텍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았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NLTK.book에 있는 함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import를 했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1부터 텍스트 2, 아홉 개의 텍스트가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텍스트 1, 텍스트 2가 무엇인지 실행해 보시면 간단한 소개가
출력될 거고요. 여기에서 텍스트1의 concordance, monstrous, similar monstrous 등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주어서 monstrous vary에 대한 common context를 볼 수도 있고요. Dispersion plots로 분포도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 텍스트에 대한 분포도,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 이 word offset에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기능이 dispersion plot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텍스트 3의 길이, length,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set로 만들어서 텍스트 3을 집합으로 해서 집합의 크기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smooth라는 단어의 빈도 카운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라는 단어의 빈도 카운트를 해서 길이, 텍스트4에서 어의 개수를 전체 텍스트4의 크기로 나누면 어의 출현 확률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 단위로 출현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빈도 카운트를 가지고 간단한 출현 확률을 계산하는 예인데요. Frequency distribution text 1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온라인 볼 참고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 아래 3.2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이그램 관련된 예네요. More is studied than done에 대한 바이그램들을 추출해서 리스트로 만드는 그 예고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빈도 계산하고 출현 확률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현재 파이썬 버전 3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옛날 파이썬 버전 2에 대한 2.7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3.4에 맞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은 챕터 3의 예에 대한 연습인데요. 챕터 3에서는 텍스트들을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URL에서 직접 텍스트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URL, from URL lib에서 import request를 한 다음에 일단 가져오고자 하는 URL은 gutenberg.org files이고요. 직접 이걸 방문해 보시면 이렇게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crime으로 시작하는 이런 여기 2554-0.txt 파일 내용을 직접 가져오는 크롤링 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URL을 오픈해서 UTF-8을 디코딩해서 read 즉 가져오는 read하는 raw라는 변수로 전체 텍스트 파일을 가져왔네요. 이 row라는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 한번 출력해 봤고요. 이 텍스트 전체의 길이를 출력해 봤고요. row의 앞부분 75개, 0부터 시작, 75개의 단어들을 출력해 본 그런 예가 되겠고요. 이 row 텍스트 파일 전체에 대해서 word tokenize를 통해서 tokenize를 했고요. 각 단어별로 분리를 한 거죠. 그러면 단어들, 즉 토큰들의 리스트가 될 테니까요. 토큰스로 받은 결과는 그 타입이 리스트 타입이 되겠네요. 이 토큰 개수는 254,354개라고 하네요. 네, 앞부분에 토큰들 10개만 출력해봤는데요.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Crime and Punishment, I라는 걸 알 수 있죠. 토큰나이즈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엔 토큰스로부터 텍스트를 다시 생성해낼 수도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제 HTML 문서를 읽어왔을 때 HTML 문서에서 텍스트 부분만 가져오는 Beautiful Soap 관련된 거네요. 네, 얘는 news.bbc, bbc news, e-news에서 지금 실제로는 이 부분인데요. 방문해보시면 그러면 URL 오픈해서 read에서 HTML 문서로 가져왔고 HTML 문서를 Beautiful Soap를 통해서 raw 텍스트를 추출하고 토큰나이저를 실행해서 토큰들을 확인했고요. 확인하고 이 관련된 작업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예, 다음에는 RSS feeds에서도 텍스트를 뽑아올 수 있는데요. 그 예로 languagelog.ldc라는 이 URL 사이트에서 feed parser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그 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feed parser라는 모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네요. 어떤 document.txt라는 파일이 있을 때 파일 오픈해서 read를 통해서 전체 파일,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다음에 3.6절에서는 텍스트를 normalize하는 예네요. normalize하는 방법이 stammer하고 lemmatize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photo stammer 또는 lancaster stammer를 이용해서 stemming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lemmatize 함수로 wordnet lemmatizer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함수를 이용한 lemmatizing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다음은 regular expression 사용 방법이네요. 자, import re를 통해서 regular expression을 통해서 pattern을 주고 이런 pattern을 string에서 여기서 발견 찾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LTK에서는 토큰나이저를 regular expression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hat USA porter 이런 문장들, 이 문장 한 개를 입력 문장으로 주어서 텍스트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패턴을 찾고 싶은데 찾고자 하는 패턴을 여기 regular expression으로 기술을 해줬죠. 이런 regular expression에 따라서 우리가 토큰나이즈를 하는, 즉 지금까지 우리가 토큰나이즈 예를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화이트 스페이스 토큰나이저라든지 트리뱅크 토큰나이저라든지 몇 가지 토큰나이즈 예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regular expression, 간단한 regular expression으로 토큰나이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regular expression을 통해서 이 각각의 regular expression들은 여기 간단히 코멘트에 소개되어 있네요. 이런 regular expression을 통해서 토큰나이즈를 하는데요. 이 텍스트 입력 문장에 대해서 이 패턴, 텍스트 패턴을 주어서 regular expression 토큰나이즈로 토큰나이즈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토큰나이저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segmentation에 대한 거고요. segmentation은 sentence 단위의 segmentation, word segmentation 두 가지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구텐버그 소설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구텐버그 소설 중에서 Chesterton Thursday.txt라는 이 파일 전체를 텍스트로 읽어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토큰나이즈, 센텐스 토큰나이즈를 하는 예를 보여드린 거네요. 센텐스 토큰나이즈는 주로 문장들이 마침표 또는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지요. 이렇게 문장 끝
표시에 의해서 텍스트 전체를 문장들의 시퀀스로 토큰나이즈 하는 것을 sentence se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 센텐스에서 단어별로 segmentation 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 단어별로 segmentation 하는 것은 토큰나이저를 사용해도 되지요. white space로만, 즉 공백단이 공백 탭 줄바꿈으로만 구별하고 싶으면 white space 토큰나이저를 사용하면 되고, I am, I am 이라든지 can not의 can't 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두 개 이상의 토큰으로 분리하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리해주는 토큰나이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직접 내가 입력 문장으로부터 각 단어들에 대한 토큰나이즈를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랭크가 없을 때 토큰나이즈를 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토큰나이즈, 여기서는 어떻게 토큰나이즈 할 건지를 0, 1로 구분을 해서 1 위치에서 토큰나이즈를 하는 예이네요. 네, 그래서 토큰나이제이션은 텍스트를 싱글 스트링으로부터 리스트 오브 토큰즈로 분리해주는 작업이 토큰나이제이션이 하는 일이고요. 대부분의 단어들, C, U, IN, NU,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이 되지만 I, A, IL, A, WILL의 축약, A, IL이라든지 A, IM이라든지 can not의 can't라든지 또는 이렇게 알루미늄 하이픈 엑스포트처럼 알루미늄과 하이픈 엑스포트를 각각의 세 개의 토큰으로 분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토큰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NLTK에서는 기본적인 토큰나이제이션 모듈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다음은 단어 길이에 따른 frequency distribution에 대한 예네요. 만약 corpus.txt라는 큰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이 파일을 뽑사는 변수로 전체를 읽어왔네요. white space tokenizer를 이용해서 tokenize를 한 결과를 tokens로 받아왔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word frequency를 카운트하는 frequency dist 함수를 이용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간단하게 단어의 길이에 따른 분석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러네요. white space tokenizer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WST 토큰, 여기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white space라고 안 하고 WS tokenizer라고 했었거든요. 네, 오타입니다. 이 토큰나이즈를 한 후에 frequency, 빈도 계산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코퍼스 중에서 브라운 코퍼스를 이용한 그런 연습인데요. 브라운 코퍼스는 영국에서 초기에, 자이언어처리 초기에 만들었던 대표적인 영어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말뭉치 규모는 약 100만 단어 수준이고요. 먼저 이 NLTK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운 코퍼스를 사용하려면 from nltk.corpus import brown 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brown.categories 함수를 적용하면은 브라운 코퍼스의 여러 가지 그 캐티고리들로 텍스트들을 그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들을 수집을 했는데 어떤 분야들에 대한 텍스트를 수집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ill and Hobbies, Popular Law, Humor, Fiction 등의 카테고리들이 있네요. FileID라는 함수를 통해서 Humor가 포함되어 있는 각 파일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CL1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이 파일로부터 태긴 결과로 태그된 단어들을 출력하는 기능도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it였나 본데요. it가 pps라는 품사로 태깅되어 있고요. was는 pdz라는 품사, among은 in이라는 품사, this는 dts라는 품사 이렇게 각 단어에 대해서 품사 태깅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또 이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드 코퍼스가 펜트리뱅크라고 하는데요. 유펜 대학에서 만든 구문 트리뱅크인데요. 영어권 사용자들은 이 구문 태깅이 매우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문 태깅, 태그드 코퍼스로서 대표적인 것이 펜트리뱅크라서 이 펜트리뱅크 사용법을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from nlt.corpus에서 tree bank를 import를 해주고요. 그 tree bank에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 tree bank에서 tagged sentence들을 이렇게 sentences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tagged sentence 대신에 parsed sentence를 변수 sentences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서는 이제 tagged sense, parsed sense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parsed sense가 sentences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제 sentence들이 매우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parse tree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parse tree를 pretpr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tree 모양으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실행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sentence 중에서 여기서는 sentence는 s로 받았네요. s로 past sentences를 가져온 다음에 s1 문장에 대한 parsing 결과를 prettyprint로 출력하면 이렇게 예쁘게 tree 모양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파이썬 데모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